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수원시가 호수 관리용 선박으로 태양광 동력선을 도입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국 한주환 기자입니다. 네, 태양광 에너지를 동력으로 쓰는 운반수단은 육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처음으로 태양광 수상관리선을 도입했습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광교 신도시 호수공원에 관리 선박이 유유히 지나갑니다. 엔진 가동 때 나는 매연도 없고 프로펠러가 물속을 가를 때 내는 소리뿐 시끄러운 모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수원시가 광교 호수공원 관리를 위해 도입한 태양광 에너지 선박입니다. 광교 호수공원에 있는 호수 두 곳에 각각 한 척씩 모두 두 척을 배치했습니다. 청소할 때 쓰고요. 또 이런 그 우리 호수의 수질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뭐 검사 지원이라든지 또 뭐 수중에 있는 그런 그 각 그 장치들 뭐 수리라든지 정비 차원에서 그런 또 지원도 해드리고요. 최대 20명을 태울 수 있으며 한 번 완충하면 4시간까지 운항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이와는 별도로 수소 충전소도 처음 설치했습니다. 친환경차인 수소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하루 충전 용량 250kg으로 수소차 50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충전 테스트 등 점검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적어도 그 올해 한 개는 더 할 거고 내년까지 각 구별로 하나씩 다 하고 충전소를 가급적 가장 빠르게 그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도시로 나가려고 합니다. 수원시엔 현재 수소차 139대가 등록돼 있는데요. 수원시는 보조금을 지원해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영세사업자나 저신용 서민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 21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38명에게 빌려준 대출금은 모두 119억 원인데요. 이자로 받아 챙긴 돈이 약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